근데 처음에 이 사람한테 오면 약속하는 게 있어요. 약속들 많이 한 사람들 좀 많죠? 처음에 이 사람한테 오면 무엇을 약속을 하느냐면, 어려워서 도움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잘 왔다라고 내가 받아들였지 가라 한 적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 다 가라 한 적이 없고 어려운 사람 잘 왔다 그래서. 도와줄 자리 잘 왔으니까 지금부터 계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면접을 보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뭐를 약속을 했느냐면 네가 어려워진 거는 바르게 잘 못 살아갖고 어려워졌으니까 병들은 것도 바르게 잘 못 살아가 병이 들었으니까 요걸 내가 다 나서주고 그러면 어려움을 풀어줄 테니까 바르게 사는 방법을 공부를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사회에서 바르게 아르켜 주지 못해갖고 이렇게 지금 잘 못 살아간 걸로 내가 아니까 내가 이제 아르켜 줄 테니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겠느냐 물으니까 그게 다 전부 다 대답을 내가 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 사람하고 인연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하고 약속을 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갖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이렇게 보이니까 아픈 병도 낫게 해줬고 어려움도 풀리게 해줬고 돌아갔던 내 형제도 돌아오게 해줬고 친구도 나를 좋게 해줬고 어디서 나가서 내가 나를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던 게 나가서 이야기하니까 내 말을 받아주었고 그런 일 많이 생겼죠? 뭐 대답을 조금 하는데 보니까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왜 이거 가르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주고 다시 떠난 사람 또 보내주고 전부 다 나를 좋아하게 됐느냐. 내가 전에는 공부를 바르게 안 했고 기복만 했는데 이제는 바르게 사람을 대하는 법도 공부를 하면서 사람을 바르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왔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네가 아픈 것도 나사버렸고 어려움도 조금씩 풀렸고 요렇게 됐는데 여기 조금 어려운 게 풀리다 보니까 왜 핏기가 없을 때는 누가 나를 좋아 안 하던 게 내가 핏기가 살살 돌아 어려움이 조금씩 기운이 풀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내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나는 공부하는 건 덩어시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노는 걸 또 좋아합니다. 그쪽에가 더 재밌는 거죠. 공부하는 것보다. 그래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한참 좋고 이렇게 사람들이 날 좋아하더만은 거기서 계속 그렇게 놀면서 이거 공부하는 거는 가만히 있어 요거 이제 달려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좋은 일 생기는 거 하고 공부를 해야 될 이 시간하고 이게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뭔가 이 좋은 일에 여기에다 시간을 갖다 보니까 한 분 빠지고 두 분 빠지고 또 내가 조금씩 덩어시하고 이렇게 나가던 것들이 이제 비중이 이쪽으로 가니까 지금은 조금 재밌더만 조금 있으니까 이게 다시 슬슬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떠날 사람은 떠나버리고 내가 또 좋던 게 몸이 다시 살살 아픈 것 같고 뭔가 이제 좀 자꾸 이제 달라지는 거죠. 왜 그러냐? 내가 공부를 하면서 자꾸 마인드가 달라지고 좋아지면 기운이 더 깨끗하고 좋아질 텐데 이걸 멈추어 버리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잘났다고 자꾸 이런 것만 하지 뭔가 더 들어오는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내가 못 이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질량이 좋은 사람들이 오고 사람들이 질량이 더 좋은 걸 바라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멈춰가지고 공부 질량은 더 키우지를 안 하고 사람들을 계속 대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제 아래 했던 거 말고 오늘 재밌는 게 또 없나 요걸 기대하는데 맨 그것만 갖고 하니까 왜 우리가 저 맛있는 거 자꾸 주면 질리죠? 그러면 다른 걸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 요렇게 돼서 다른 걸 찾으러 가니까
이제는 나는 또 조금 뭔가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사람을 보내기 시작을 하면 내가 더 좋은 질량의 사람을 내가 접하고 또 경제를 더 좋은 질량을 얻고자 한다면 내 상품을 갖추어야 줍니다. 당신의 상품을 갖추지 않으면 경제 더 좋은 경제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좋은 일거리, 더 질량이 있는 일거리를 맡길 자가 없습니다. 나를 갖추어라. 어떤 식으로 갖췄든 갖추는 방법을 찾아서 고는 방법을 묻는다면 내가 잘 아르켜 준다 이 말이죠. 여기서도 질문하라는 게 그런 걸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질량을 내가 갖추면 대자연은 절대로 너를 이게 심심하도록 안 놔둡니다. 절대 일거리를 주지. 내를 갖출 생각은 안 하고 욕심을 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을 줄 거냐? 안 줘요. 왜? 그 일을 주면 일이 잘못될 거니까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실력 없는 사람한테 저 일을 맡기는 그런 등신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돈을 벌려고 많이 가지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적합한가를 빨리 점검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힘과 노력을 해야 될 게 한 30%만 더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질량의 일을 골라가지고 모지라는 거는 공부하면서 이걸 해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질량의 경제도 줄 것이고 사람도 보내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살기가 좋아지고 힘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힘을 조금 더 가지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떠한 소유자의 사람이냐? 앞으로 조금 더 지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힘을 갖는다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경제를 더 가지면 지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도 너한테 같이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집이 한 채 있는 사람하고 세 채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 달라야 돼. 그리고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인이 하는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끌면 이 건물 뺏어간다 이 말입니다. 저 백성들은 아주 힘들게 살면서 쪽방도 하나 없이 근데 그래도 노무자로도 하면서 열심히 사는 이 사회에 경제를 일으키는데 역군이 돼갖고 열심히 일하는데 성실하게 어째 나는 뭐 이렇게 게으르고 조금 요행을 바라면서 나는 집이 일곱 채를 갖길 바라고 세 채를 내가 있기를 바라느냐 이 말이죠. 이런 불공평한 세상은 앞으로는 만들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사람한테 주지. 이게 정법 시대예요. 그래서 노력을 해도 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겠다. 그거는 이 사람한테 물으십시오. 내가 공짜로 가르쳐 줄 테니까. 나는 수업비를 안 받아. 여러분들이 자갈밭에다가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자갈밭에 가서 가르칠 것이고, 그럼 경비가 많이 안 들잖아. 그럼 이런 자리에다가 마련해 놓으면 요 자리에 오는 것 뿐이지, 나는 자리를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이. 돈이 없어갖고 우리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바닷가에 쭉 앉아. 그래갖고 내가 앉을 자리만 요쪽에 남겨도 거기서 가르칠 테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에너지 주고 기운 주고 다 할 테니까.